우리가 이어지는 과목에서 공부할 트리고노메트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게 뭘 말하는 건지를 한번 구경만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각도는 직각이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A라고 하는 이 지점의 이 각도 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이 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밑변 직각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변 이걸 어드제이센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각을 마주 보고 있는 변 이걸 아포지트라고 얘기를 하며 나머지 하나의 것을 하이파트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다른 용어로 사용되죠. adjacent, opposite, hypotenuse.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죠. 뭐냐니까 코사인과 사인과 탄젠트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세타로 읽습니다. 사인 세타는 hypotenuse 분의 opposite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opposite over hypotenuse가 되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 여기 이 각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 각에서 기준을 했을 때 코사인 이 각도 세타는 hypotenuse 분의 adjacent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djacent over hypotenuse가 되죠. 탄젠트는 탄젠트 A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세타가 A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adjacent 분의 opposite 영어로 하면은 opposite over adjacent가 되죠. 이 표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 영어로 된 교재를 보면은 소카토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는 사인은 opposite over hypotenuse, 카는 tangent equal opposite over hypotenuse, 토아는 tangent equal opposite over adjacent. 소카토아, 소카토, 소카토 이렇게 보통 기억을 하고 이제 시험에 대비를 하죠. 지금 문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알파 이 각도 이름이 여기 각도 명칭을 알파 여기 이 각을 세타라고 하고 빗변의 길이를 각 변의 길이 6, 8,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인은 10분의 6, 코사인은 10분의 8, 탄젠트는 8분의 6이 되죠. 알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사인은 10분의 8, 코사인은 10분의 6, 탄젠트는 6분의 8이 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각이 어디냐에 따라서 각 값이 달라지게 되죠. 근데 이 값은 이쪽 면이 직각인 이상은 변화가 없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이게 직각이 유지되는 이상은 요 길이가 이렇게 넓어지던 어떻게 되던 변함없이 탄젠트 값, 사인 값, 그리고 코사인 값은 이 각도의 값은 항상 일정한 비율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고교 수학 과정에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미 값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사인 42도는 얼마라고 하는 것은. 이게 42도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하이파트니우스 분의 이 각으로 보면은, 이 아포지트가 되죠? 아포지트는 얼마이냐? 이 각은 이게 나와 있다는 거죠. 0.669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이게 직각이 유지되는 한, 그죠? 이 부분이 직각이 유지되는 한, 항상 이 각도, 이 각도가 몇 도라고 딱 정해진다고 하면은 그 정해진 값에 따라서 이 비율이 결정이 됩니다. 삼각형이 크게 늘어나든 작게 줄어들든 아무 상관이 없죠. 각이 하나에 조지면은 그 각에 따라서 비율은 일정하게 항상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크다고 해서 사인 42도의 값이 커지거나 작다고 해서 사인 42도의 값이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삼각형의 크기에 아무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죠. 왜냐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 세각의 합, 즉 내각, inner angle이라고 얘기를 하죠. inner angle의 합은 180도이고 이게 사인 몇 도라고 정해진다고 한다면 이게 90도니까 여기 있는 각도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죠. 따라서 비율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삼각형이 커지든 작아지든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죠? 그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값이 x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각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 x를 구하려면 지금 같은 경우 탄젠트를 쓸 수가 있겠죠? 탄젠트를 쓰게 되면 x분의 4잖아요. 근데 탄젠트 25는 값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0.466으로. 그래 탄젠트의 값이 정해져 있는 표를 참조해서 0.466 equal x분의 4. 따라서 x는 8.58이라고 딱 나오게 되죠. 이게 8.58.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번엔 70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각은 하이파트뉴스를 알고 있죠. 어드제이센트의 길이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코사인 값을 쓰면 되겠죠? 코사인 70도는 9분의 x입니다. 코사인 70도가 0.342로 나와있죠. 따라서 x는 3.08이라고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길이가 3.08이란 말이죠. 이 각도 70도 유지되는 이상 이게 삼각형이 커지든 작아지든 아무 상관없이 이 코사인 값 기준에서 하이파트뉴스와 어드제이센트 간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우리가 트리고노메트리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단 맛만 좀 보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